톡으로 받았어. 오케이. 네. 이제 그 회원 등록은 끝났고요. 회원 등록이 끝나면 이제 아까 저희가 CMS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을 무조건 이제 더빌 사이트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증빙 서류 원본이 좀 필요합니다. 그 부분을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. 이거는 자동이체, 그래서 회원 상태 출금 설정이라고 왼쪽에 세 번째 카테고리에 있습니다. 그걸 누르시면 이제 방금 제가 넣었던 홍길동이라는 회원이 지금 출금 동의 미등록이래요. 정보 미등록이 돼 있고 아직 대기 상태에 있다. 그 전에 거는 이제 뭐 등록 성공돼 있다. 봐서 여기 이분 등록 실패돼 있거든요. 이런 거 이런 것들 이제 그 밑에 실패된 것들은 사유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맞춰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우선 처음 이제 대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확 그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. 요 부분은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등록해주시려면 저희가 이제 회원 상태 출금 설정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쭉 보면 왼쪽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조회 출금 동의 정보 등록 엑셀 다운로드 있고요. 그 부분에 두 번째 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지금 넣어야 되는 회원들의 파일, 그러니까 등록해야 되는 회원들의 그 명단이 나올 겁니다. 제가 지금 방금 넣었던 홍길동 회원분이 지금 아직 파일이 없다고 뜨고 있죠. 이 파일을 이제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이 파일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깔아놨던 포토윅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. 다시 나가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냥 우선 포토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찾고 잠시만 끌었다가